팔을 이렇게 양손을 위로 올리고 뛰는 점프가 이제 타노 점프인데 보통 선수분들은 팔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뛰는데 저는 팔을 양손 위로 올리고 점프를 뛰기 때문에 또 제가 키가 170 정도에서 되게 큰 키거든요. 보는 조금 묘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. 트레이드마크다.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제 생애 첫 올림픽이고 경기를 깔끔하게 보여드려가지고 좋은 인상을 남겨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처음 올림픽이라서 너무 떨리고 또 많이 설레기도 하는데 아직 너무 꿈에만 그리던 무대여가지고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2010년에 연어 언니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시는 거를 보고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꿈꿔왔던 것 같아요. 연어 언니가 TV에서 아름답게 자유롭게 연기하시는 걸 보고 갔는데 제가 하는 거는 너무 못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중학교 3학년 때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인정을 받은 시합이어가지고 두 번째는 2020년 4대륙 선수권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발목에 골절이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 시합을 막 기권을 할지 말지 결정할 정도였어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그게 정말 힘이 돼가지고 되게 좋은 경기를 펼쳐가지고 아직도 가슴에 남거든요. 그때랑 마지막으로 작년 세계선수권 쇼트 프로그램에서 제 스스로 정말 만족하는 경기를 펼쳐가지고 그때가 기억에 남 습니다.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서정적인 프로그램인 사랑의 꿈이라는 피아노 선율에 맞춘 연기를 보여드리고요.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투란도트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우아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.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조금 더 아름답지만 강렬하고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피겨스케이팅이 토탈 패키지이기 때문에 중점을 한 군데만 두긴 조금 어렵고 기술도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예술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서 골고루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부모님이랑 그리고 코치님, 트레이너분들, 미용선생님 그리고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해주신 많은 제 지인분들이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제 반려견 닥스훈트를 자주 봅니다. 자주 와서 보고 신기하게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저를 알아보긴 하더라고요. 최근에 관중이 없는 경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. 올림픽만큼은 좀 더 많은 관중분들 앞에서 같이 이제 즐기는 자리니까 좀 더 재밌게 즐기고 싶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저 김예림을 네이버 스포츠에서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